이스라엘의 힘은 미국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강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중국과 싸움을 하는 상태에서의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미국한테 떨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뭔가를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란은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대표성이 글로벌 전체 정치에서 중요성이 올라가는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란 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줘야 될 것이냐?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 모셨는데요. 오종태 이사님의 그 소속이 좀 바뀌었어요. 오종태의 투자병법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오종태 이사님. 아니, 오종태 이사님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아, 이사님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 아. 오종태 이사님.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소속이 바뀌셨으니까. 아,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효친님 여러분, 이 안에 전우분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 네. 저희 오종태의 투자병법 채널에서 저희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예, 오종태의 투자병법에서 O2라고 불러요. O2. 예, 그래서 저는 O2고 저희의 그 전우님들은 전우님들이고 그래서 예, 이렇게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꽤 오래 하셨잖아요. 27년입니다. 27년. 네. 네. 그 이제 그만 이제 하시고 네. 제 2의 인생을. 제3인가? 제3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3, 제4? 예, 아무튼 뭐 예, 새롭게 시작하신 건데 예, 예. 참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좀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그 제가 뭐 이런 생각하는 지가 좀 오래됐는데 뭐 이효석 대표님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도 같이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사람은 다 개인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기적인 필요를 먼저 치우는 게 당연하고 순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타적인 부분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기적으로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사는 모습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순서상은 나를 먼저 채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나를 채웠으면 그 다음부터 얻는 것은 내가 3, 남이 7. 어차피 나는 필요는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들이 가져가는 게 더 많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38, 39 정도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뭐 그 사이에 뭐 운용사에 가는 상황도 PB를 하는 상황도 회사를 만들어 본 상황도 여러 가지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근데 그 생각은 계속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네, 네. 아, 그거를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그게 직접 그냥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저도 이제 제가 52인데 이 헤지펀드 매니저는 되게 하기에는 나이가 좀 됐어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 일이 네네네. 해보셨지 않습니까? 헤치펀드. 맞아요, 맞아요. 뭐 네. 50대 맞는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상황과 제 의지를 둘 다 고려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냥 뭐 어렵게 얘기하셨는데 그 저기 뭐 구독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여러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내가 나는 다 먹고 살 만하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얘기를 좀 어렵게 하셨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네요. 늘었어요, 제가 정리가? 지금 얼마니까 지금 인터뷰 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좀 각오도 남다르고 그런데 네. 아무튼 새로 시작한 오종태의 투자병법 채널에 많이 이제 그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네. 그에 앞서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네. 지난주 있었던 거 요거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보면 네. 시장이 고점을 봤을까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고점을 봤을 확률이 제 생각에는 80%가 넘는 것 같아요. 아, 고점을 봤다. 예, 7월 말 정도잖아요. 시장에 가장 높았던 부분이 그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7월 말 뭐 정확하게는 아마 제 생각에 7월 달에 발표된 물가 지표가 발표된 날
자기 전에는 엔비디아가 오르고 시작했네. 오르고 시작했는데 일어나니까 빠졌었어. 네. 그날이 아마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따라가야겠죠? 이런 움직임 따라가야겠죠? 따라가야지. 그렇죠. 그때가 이제 러셀 이제 오르고 빅테크들이 빠지고 그랬을 때였는데 고점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지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도 2024년에 그 금융시장의 강세는 자연적인 경제 활동 참여자들에 의한 그러한 강세보다는 정부의 의도와 의지에 따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 정부의 의도와 의지는 선거를 이기려는 국내적인 미국의 의지와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강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의지와 이 두 가지가 지속되는 그 힘이 가장 시장을 강하게 만드는 근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선거가 끝나기 전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피격 사건 때문에 지금 선거가 일찍 끝난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맞아요. 거기서 저는 트럼프가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렸다고 생각해요. 아하. 트럼프가 지명되는 그 행사에서 마치 대통령처럼 행동했고 그리고 부통령도 자기랑 표가 다 겹치는 그러한 추가적인 표를 만들 수 없는 자기의 나중에 일을 시키기 좋은 그러한 친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다양성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편리한 거를 본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대통령처럼 됐다라는 행동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신호는 트럼프는 항상 사업가고 장사꾼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은 걸 선호하는데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파월 한쪽을 향해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행동도 했고 그 이유는 이게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대통령 이후에 자기가 어차피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업들이 임원이 바뀌면 빅배스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빅배스를 해놓고 그 폭을 나중에 자기가 뭔가 잘해서 올라간 것처럼 성과를 자기 걸로 하고 싶은 마음을 장사꾼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던 부분이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도 앉으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제 당시에 그때 그 반도체 관련된 규제를 또 추가로 내려고 했었죠. 맞아요. 실제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면 노이즈가 커진다라는 부분. 그럼 우리는 지금 정책에 기대고 있는데 저 둘이 이상해지면 누구한테 기대지? 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가장 조심스러웠던 기댈 곳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였고 지금도 왜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시 많이 회복했잖아요.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쫓아온 게 아니라 이기는 데이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전에 썼던 로직을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되면? 안 되면 민주당이 계속하고 잘하면 그 정책 힘이 계속 되니까 그럼 시장은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데 그 부분의 힘이 한번 우리가 시장에서는 한번 안 거를 이미 반영을 시장에 시켰으면 동일한 이슈를 다시 반영시킬 때 그 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이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7월 초까지만 해도 빅테크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1년 전에도 있고 2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 우려의 목소리가 시장의 참여자들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7월부터 나온 뭐 실적 발표나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반응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이제는 그 AI에 대해서 뭔가 진짜로 보여줘라 혹은 기대치를 더 크게 넘어서 줘라 하는 부분들의 엄격해진 잣대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걸 넘기는 전부 다 좀 어려워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전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빅테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주가의 주도력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없다가 생긴 부분이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기업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부양책을 포함해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주가 상승이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전보다. 전보다. 두 번째로는 빅테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7월 달에 고점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질문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고점?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올해 말까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올해의 고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랠리가 출발한 것은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고점이라면 1년의 고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올라오기 시작한 한 3~4년의 고점일 수도 있는 확률도 있어서 장기 중기 단기로 좀 고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한 3년 정도 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도 텀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게 항상 더 기간은 오래 걸리고 그쵸. 그다음에 빠질 때는 그 기간이 짧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 여름까지는 고점일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오케이. 네, 지금 현재로는 네. 이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이게 결국은 사람들에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야, 빠지면 사고 아니면 오르면 팔고 둘 네. 중에 하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냐 이거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옆으로 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큰 틀에 보서 고점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를 때마다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오를 때마다 팔아야죠. 고점일 때. 그런 생각이신 거죠? 고점을 봤을 때는. 고점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네. 이제 지금부터는 좀 오를 때마다 좀 파는 걸로. 오를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약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산. 이효석 대표님도 한 2~3년 전에 그때 뭐 현금을 예금을 많이 늘리라 뭐 이런 영상도 좀 올리고 그랬던 적 있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랑 좀 비슷한 판단인 거죠. 네. 이거 현금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버핏. 네. 할아버지가 그쵸. 또 이분이 또 애플을 절반을 줄였잖아요. 영악하신 분이잖아요.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또 이렇게 과감하게 현금을 늘렸다는 거는 네. 뭔가 촉이 온 거 아닐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괜히 하신 건 아닐 것 같아서 네. 저도 이건 좀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 뭔가 좀 왔겠죠? 느낌이? 왔겠죠. 그러면 이제 도가 트신 분인데. 그러니까 네. 이 수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수요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로직이 이번에 뭐 굉장히 짧게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만약에 기반의 경제 현상과 수요자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나라인데 그런 부분들의 지금 현상이 단단했다면 경기 침체 로직 얘기를 꺼내는 게 좀 웃기는 걸 거였을 거예요. 주식시장도 이렇게 세고 그쵸. 금리도 또 낮출기 직전에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닥에 뭔가의 상황이 불편한 게 없으면 안 나올 얘기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수요라는 것은 민간 활동이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주도에 의한 활동과 AI라는 것도 지금은 아직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B2B잖아요. B2C 때문에 지금 뭐 요금을 뭐 애플도 이번에 받겠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일정 부분 받고는 있지만 그게 비용을 커버하기에는 택도 없는 정도 수준의 상황인 거고 그렇죠. 사실 지금 상황은 다 돌아가는 건 정부와 B2B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C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고요. 시장에. 그리고 그쪽은 약한지 아니까 안 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셀이 여태까지 못 오르고 선거 때문에 반짝했다가 지금 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는 지금 원래 없었던 걸 가지고 원래 다 알고 있고 안 좋은 걸 알고 있다가 갑자기 안 척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냥 민간은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은 로직을 만들려고 하니까 늘 갖고 있던 안 좋은 현상을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 로직은 로직이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둘 중에 있는데 둘 중에서 더 강한 부분을 계속 시장이 보고 있다가 안 좋으면 이유를 찾아야지 그럼 저쪽은 안 좋잖아 라고 들이대는 것밖에 안 돼서 제가 요즘 새로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양극화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주식시장도 계속 양극화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도 아직은 경제 데이터와 경제 현상에 대한 해석은 마치 전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활동처럼 생각하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세게 벌어지면 경제 데이터도 제가 보기엔 양극화돼요.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가 양극화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아니 주식시장은 그렇게 해석하면서 다른 정신은 그렇게 해석하면서 왜 경제 데이터는 어떤 경제 데이터와 다른 경제 데이터가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네. 대표값이라는 거 있잖아요. 있죠. 야, 한 반에 야 니네 반에 평균 몇 점이냐라고 할 때 그 평균값. 네. 그 뭐 50명이면 50명의 그 수학 점수 해보면 뭐 100점부터 해가지고 0점까지 네. 분포가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표현하기 쉬워서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점을 찍어야 되겠니 네. 평균이라는 값을 찾다 보는 건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네. 평균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네. 세상을 뭔가 대표하는 숫자가 필요한 우리 세상에 네. 이게 한계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대표님과 저같이 매크로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지만 많이 보는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면서 넌 부분을 경제라는 부분까지 가버리면 약간 이거는 학자의 영역 같고 그래서 조금은 그냥 기존의 상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는 그러한 좀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있는데 그 면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의 함정과 구조가 달라져 있는 상황을 그 부분을 학자분들이 해주시던가 아니면 안 해주면 우리가 투자와 경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거는 50년, 100년 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투자와 경제가 일치하지 않는 폭이 예전에는 한 30% 일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계속 가면서 한 70%가 일치하지 않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던가 내용이 일치하지 않던가 물론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의 크기가 크겠죠. 그렇지만 그 차이가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분명히 더 커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투자에 반영해야 될지를 그 벌어진 부분의 현상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누구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 혼자 스스로 기준을 만들든지 뭔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죠. 아니 네. 투자가 아니 세상에서 1%만 이기는 게임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네. 다른 거는 모르겠고 네. 요거는 아는데 네. 요 안에서 이 범주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이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투자했다가 네. 나왔다가 네. 이런 정도가 최선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모든 우리가 이론을 만들 때도 다른 변수들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그렇죠. 그런 하에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네. 라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다 배우던 내용들이잖아요. 과학적 사고죠. 네.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자는 실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상황 하에 라는 그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사고 구조는 한번 익숙해진 것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게 왜냐하면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복잡스럽게 네. 질문을 드리면 네. 결국은 이제 경제가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경기 침체 논란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있던 걸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되는 정도지. 근데 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경기가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네. 여기 내려가면은 이건 좀 너무 그건데? 네. 라는 그런 그 우려가 있긴 있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상황이 됐을 때는 50BP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시장이 2주 전까지 했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시장도 그걸 금리 인하라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럼 어쨌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이제 고점을 본 것 같다. 이제 오르면 좀 파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와 그러면은 지금 계속 이제 오르면 파는 전략 계속 이렇게 당분간은.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있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따른 네. 주가의 변동성 확대. 네. 이거는 네. 그 어떤 시그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네.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스테이 움직이지 말라고 아빠가 딸한테 네. 야 스테이 네. 여기 우주선 타지 마라 네. 지금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네.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런 이제 그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다 보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 본 가격대는
다시 한번 반드시 본다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던 그런 이상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뭔가 급격하게 이해 안 되는 현상이 위로 되든 아래로 되든 발생하면 그 가격대를 본다라는 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많이 맞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급격한 움직임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번 움직임은 급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광고를 잠깐 하면 제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엔켈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걸 근원적으로 더 생각을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이 구조는 세계화라는 것과 효율성이라는 두 개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계화와 효율성. 엔켈이라는 것은 엔켈이라는 자금이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세계화 구조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90년대부터 2020년 사이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기간은 세계화의 구간이었고 2018년부터 세계화가 줄어드는 사이에도 그 줄어드는 현상의 영향을 무언가 부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고 있었던 누적된 효과가 한 5년 정도는 무언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금이 효율적으로 차이가 나는 수익 기회와 비용의 차이가 나는 곳을 굉장히 편하게 왔다 갔다 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는 점점 더 무언가의 움직임이 구조적으로 불편해지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두 가지가 과거에 지금 한 3, 40년 동안의 상황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지난 한 5년 동안에 발생을 했는데 이 구조가 바뀌는 데에 캐리 트레이드는 별로 좋은 영향을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큰 뭔가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누적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발생돼야 되는 것을 스프링처럼 누르고 있다가 팡 튀니까 그게 크게 시장에 반영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지난 한 5년 정도 너무나 방향이 크게 세계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움직임이라서 지금 다시 엔화가 조금 강해진 다음에 다시 캐리 트레이드가 그러면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융기관들 간의 이런 세계화의 틀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업샘 포지션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대형 기관 금융기관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샘 포지션을 줄인다는 얘기가 엔캐리디를 청산을 했던 포지션을 조건이 다시 비슷해졌으니까 다시 만들기 어려워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캐리를 한다는 얘기는 엔화를 빌린다는 얘기이고 이제 엔화를 빌려서 뭐 달러로 투자하든 뭘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달러를 산다는 얘기니까 달러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가 되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그게 이제 사실은 이번에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많은 돈들이 이번에 후다닥 깜짝 놀라서 이제 다 거의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엔화가 더 강세로 될 거냐인데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애들이 아 항복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나는 엔화 강세야 라고 나오는 기술을 들고 막 나가는 그런 애가 있어야 엔화 여기서 추가로 강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환경은 좀 어렵죠. 네, 그 판단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고 맞아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양측의 정책과 금리 상황에 따른 달러 이슈 등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하죠. 엉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려면 기존의 30년 동안은 아 일본은 제로금리 계속 가. 일본은 그게 저렇게 국내 정책으로 필요해. 그래서 환율 말고 금리가 제로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환율도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아. 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금리 올리다가 뭐 이 문제가 되니까 잠깐 멈추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신뢰도가 낮죠. 전보다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다음 환율의 변동성은 너무 급격하게 켜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모델에 추정할 때 이 최근의 움직임 값이 같이 들어가면 변동성 레벨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구조화된 상품 구조 짜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파트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 부장님 이번에 엔화로 빌려가지고 저기다 투자하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야 엔화로 빌리는 게 그만 좀 빌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죠. 야, 지금 안 받냐. 한 방에 깨져 10% 그렇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다 블레임을 딴 환경에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이 포지션을 추가로 들어가서 먹으면 땡큐인데 틀리면 그 사람 잘려요.
이 때문에 그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사실 이제 환율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뭐 금리차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산수적이거나 네. 굉장히 네. 정치적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네. 엔화는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네. BOJ 부총재가 갑자기 반성문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제 옐런이 전화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미국은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인가요? 지금은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길게 봤을 때 사람들은 플라자 합의랑 엔캐리랑 예. 전혀 연결을 안 시키고 있는데 플라자 합의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강세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에 의한 움직임과 힘싸움에 의한 움직임이라는 게 환율에서는 큰 움직임은 다 그런 이유란 말이죠. 85년 이후. 예, 지금 말씀하셨던 뭐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건 데일리 움직임이나 한두 달 움직임 가지고 얘기하는 산수고 그게 환율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큰 움직임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예, 지금은 미국의 상황이 다른 나라의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가 영향받을 만큼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아닐 때는 그러면 얘가 강해지길 약해지길보다는 조용히 있기를 바라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쵸. 가만히 좀 있어. 네. 야, 너 또 사고 쳤냐? 그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그쵸.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길 바라지 미국이 약해지거나 강해지는 걸 바라지 않을 그건 관심도 없을 것이고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살짝 강해지든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살짝 약해지든 그건 미국은 상관없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이제 이창용 총재가 늘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원화도 네. 그냥 가만히 좀 있으니까 가만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격한 움직임만 보여주지 않으면 그쵸. 내가 무슨 개입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비슷한 네.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화는 이번에 이것도 저점을 본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도 뭐 저점? 네, 140 100... 근처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 강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강세는 네. 밑으로 저점을 네. 본 거 아닐까. 네. 저는 지금 160에서 140 사이잖아요. 지금 최근 폭이 그래서 150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 그 중간에 갔다 가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예. 것이 모두가 원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야 좀 뭐라도 그렇죠.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엔화 네. 이야기는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국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선거 네. 이거는 지금 아까 뭐 트럼프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미국 선거가 너무 예상하기 어려운 큰 사건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근데 앞으로도 그럴 수 모르니까. 그러니까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현직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런 부분들은 역사상 이게 그런 것들이 동시에 겹칠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예측하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측하려고 하면 거기서 에러가 더 크게 나요. 그러니까 저는 예측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나오는 뉴스들을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잘 반영시켰으면 좋겠는데 가장 최근의 현상은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트럼프가 못하는 건가요? 두 개가 섞여 있죠.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면 민주당이 지금만큼 잘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양쪽의 힘이 동시에 있으니까 트럼프는 못하고 민주당은 잘하니까 그 차이가 빨리 역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흑인이라는 이슈, 여성이라는 이슈, 그쵸.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복합된 선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이슈, 이민도 최근에 많이 늘어난 사람들, 미국은 선거를 자기가 등록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얼마나 그 선거에 참여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흐름상으로는 큰 사건이 또 나서 다시 뒤집어질지 모르겠지만. 변수의 개수로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라는 것, 흑인이라는 것, 뭐 히스패닉 쪽이라든지 그래서 뭐 결국은 그래도 그거 다 경합주 이슈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경합주 안에서도의 움직임도 살짝 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그 개수는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는 좀 유리해지는 것 같아서 확률은 전보다는 싸움이 된다 상태
정도 혹은 민주당이 살짝 우세 아닐까라는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지금 상황 같습니다. 트럼프가 잘못한 건 뭘까요? 이게 트럼프가 이게 만약에 70% 근처까지 갔던 지지율이 네. 갑자기 40%까지 낮아진 거는 네. 불과 한 달 사이에 네. 이거는 트럼프가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너무 도치됐다. 그렇죠. 저런 꼴은 못 보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 또 뭘 잘못했을까요? 그 판대 선거는 예전보다 이 권력 사회 전체의 권력 구조에서 힘을 과하게 파트에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정치는 전보다 힘이 떨어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가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쇼 비즈니스화 돼가요. 사람들의 관심을 어그로를 끄는 방식으로 간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관심이 사람들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 관심을 얻으려면 그 안에 있는 업계 종사자들은 뭔가 전보다 더 강하게 해야 사람들이 쳐다봐준다라는 자기 쪼그라듦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쪼그라든 때문에 극우 국자의 목소리가 더 세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트럼프는 거기다가 거기서 이상한 애가 또 딴 플레이어가 아닌 애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기의 전략이 먹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힌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겼다까지 생각하니까 원래 자기가 잘 감춰야 될 기질이 너무 튀어나왔어요. 아하. 그 튀어나온 게 아까 설명드렸던 부통령을 선택한 그 초이스도 있지만 이번에도 또 I am rich라는 그 어이없는 말을 했잖아요. 이 선거에서 지금 자기가 표를 줘야 될 애들이 못 사는 애들이라고 예전에 지난 선거 때 트럼프가 이겼던 게 이 코끼리 곡선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 백인들의 그 분노를 잘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자기한테 표준 애들 앞에서 I am rich가 뭡니까? 린치나 걸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저도 근영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기 트럼프가 파월한테 야 너보다 내가 결정하는 게 나라고 네. 얘기하면서 야 난 부자야 네. 이런 얘기는 좀 네.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다면 아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지 않을 못할 수도 있겠다.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제. 그죠. 네. 그러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귀에 총 맞은 날 네. 나는 이 사람 지지한다라고 선언했던 일론 머스크. 아. 이분의 그런 그건 네. 왜냐면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모여서 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X에서 네. 무슨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쑥 이렇게 외신이나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네. 둘이서 만나도 할 얘기가 할 없구나. 없는... 두 시간 네. 동안에 네. 던져줄 메시지가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걱정되더라고요. 누가 걱정이 됐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 일론 머스크. 아니, 근데 왜냐면은 기업인이 네. 이제 한쪽에 편을 확 들어버리는 거는 네. 이제 이건 좀 위험하잖아요. 기업인인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잘 안 좋은 결과를 왔을 때 좀 네.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한 3, 4개월 전에 제가 테슬라를 추천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네네네. 올라오고 나서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니까 뭐 그게 뭐 테슬라든 다른 것들 이렇게 좀 무차별하게 좀 지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먼저 제 의견은.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많은 고민에서 저는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트럼프의 확률이 너무 높아 보였어요. 누구한테나.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의 비즈니스에 대한 헷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고 나서의 정책이 전기차나 여러 가지 자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속에 안 좋게 나왔을 때의 피해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되면 민주당이 됐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피해는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90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치가 필요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되면 민주당의 정책이 바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리스의 정책이 도대체 뭐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뀔 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환경에서 앨런 머스크한테 나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뭐 트럼프한테 갔더라도 네. 만약 여기가 되더라도 뭐 큰 변화는 없으니까 네, 네. 차라리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옵션 비용 정도를 날렸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네. 그 네. 표를 80만 표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돈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월세전으로서 나오고 막 네. 그랬는데 하여튼 이 그 두 사람이 막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너무 이게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바람에 네.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미국 대선이 아직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두 번이나 끝난 거죠. 그 사이에 벌써 두 번이나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 선거가 이게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8월이니까 아직도 9월, 10월, 12월 세 달이나 남았어요. 세 달이나 남았죠. 그럼 앞으로 이제 대선을 보는 금융시장의 그런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이길 경우의 상황에서는 달라질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적분보다 미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분이라는 건 달라짐에 대한 값이잖아요. 네. 근데 달라질 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미분 값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에 반영시킬 내용이 크지 않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하. 관심도가 떨어진다 오히려. 네. 선거가 주는 영향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질 거라고 시장은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선거가 모든 걸 다 결정할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관심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이제 대선 핑계가 그렇죠. 되고 뭐 네. 그렇긴 했었죠. 네. 네. 근데 관심도가 좀 떨어질 거다. 네. 그 누가 되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관심도가 떨어질 것 같고 이제 이 변동성은 좀 애매하긴 하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 해리스가 되느냐를 예의주시하면서 좀 그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만약 혹시 트럼프가 되면 아 그 전에 빨리 뭐 이란이랑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막 나가는 거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이란이 이제 뭐 오늘 밤에 뭐 이스라엘 공격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요건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뭘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당연히 그 현상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부각시켜서 많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네네네. 게다가 이 전쟁과 관련되거나 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네.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은 이란에 앞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한 5, 6년 겪고 있는 미중 분쟁으로 이제 큰 게임이 넘어왔기 때문에 중동의 중요도는 글로벌 정치에서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지역에서는 이제 글로벌 로직에 의한 부분보다 지역적 로직에 의해서 뭔가가 발생하고 돌아가는 힘이 커지겠죠. 비중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계속 할 것이고 네. 이란도 계속 무엇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국가가 더 어디를 대표하냐라는 걸 봤을 때 이스라엘의 힘은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강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네네. 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싸움을 하는 상태에서의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미국한테 떨어진다고요. 으흠. 그리고 이란은 현재 글로벌 전체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 약간 경제적으로 여류에 있고 한 나라들의 그룹. 예전에는 우리가 브릭스라는 그룹도 있었고 여러 네네네네. 그룹이 국가 정치의 변경 시점마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가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에서 헤드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역적 로직에서의 강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뭔가 어떤 애는 자기가 너무 아까 전에 우리가 어그로가 정치가 더 줄어들 때 하는 행동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뭔가를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란은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대표성이 글로벌 전체 정치에서 중요성이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란 편이네요. 시간이 이란 편인 거예요. 상황이 이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원체 좀 안에서 이제 강경파들이 센 나라들이잖아요. 그쵸. 그쪽에서 그러니까 내부의 목소리를 잘 조율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이슈는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급할 게 없다고요. 급할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경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경화가 너무 심한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그 격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합리적인 그러한 의사결정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 것이냐. 아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잠깐 NY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쟤들이 조용히 있길 바라지. 아하.
쟤들이 조용히 안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쟤네들은 지금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적이. 지금 중국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걔네 양쪽 세력을 톤다운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본다면 네. 또 뭐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얘기를 안 여쭤볼 수는 없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은 중국이 이슈가 잘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냐면은 네. 그게 죽었나? 뭐 뉴스가 없어요. 뉴스 새로운 이야기가 없는 네, 거죠. 네. 뉴스가 없다는 얘기는. 네, 네. 중국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은 좀 화들짝 뛰었죠. 중국 굴기 했다가 화들짝 뛰었죠. 지금.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의 싸움에서 미국한테 정말 깨갱했구나. 한마디로 깨갱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그 다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은 구조 변화를 해야 돼요. 구조 변화를. 그렇게 못했던 부동산 중심의 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생산 구조로 쏠려 있잖아요. 소비 구조가 약하고 네. 외발 성장이었잖아요.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 AI를 필두로 한 과학기술 개발도 계속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안에서 하기 바빠서 밖에까지 지금 뭔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용히 뭔가 안에서 내실을 다진다. 내실을 다진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오종태의 투자 병법 운영자이신 오종태 네. 대표님이라고 그래도 뭐 해야 돼. 아무튼 오종태 네네, 이사님. 네, 근데 뭐 말 들어보니까 오이사 이거 네, 입에 잘 계속 오이사 계속 하신다고 네, 오이사님과 네.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7월 초에 있었던 고점이 좀 당분간의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오를 때마다 좀 조심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이게 그 여기 정치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 선거에 대한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들 좀 했는데. 종합해 보면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쉴 수는 없으니까 네. 뭔가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그 오종태의 투자 병법에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네. 그 영상도 따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리스크 관리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다른 상태를 많이 갖고 계세요. 경곡점에서는. 경곡점에서는 실제로 스스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수익을 더 내고 싶고 최근에 고점까지 항상 계좌의 본전은 고점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어제의 잔고가 아니라 그 고점에 대한 미련.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뭐 얘기 들어보고 유튜브 보고 자료 찾아보고 했을 때 머리로는 지금 좀 전부 다 어려워진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거길 못 따라가서 괴리가 발생을 해서 포지션은 막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럴 때 보통은 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과한 포지션을 갖고 있을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장이 올라갈 때는 공포에 눌려 있어가지고 과소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좀 전자 상황에 가까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대 포지션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그 부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가 판단하는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일치시켜라 라는 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렇게 짧지는 않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막 일주일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한 달 후에 나오고 이럴 확률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만 있을 수 있는데 이 변동성 클 때 개인 투자자가 이게 기관도 아니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뭐 지금 27년을 기관 쪽에서 일한 사람인데 그럴 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을 왜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더 깊이 있는 공부하시고 이효서 아카데미 채널 보시고 오종태 투자병법 보시고 하면서 공부하셔야죠. 그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이제 동의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주가가 조정이 된 지가 짧긴 했지만 그래도 꽤 큰 폭의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뭐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많이 하락했잖아요. 8% 그렇죠.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최악의 상황은
진짜 막 경기침 채우고 오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엔캐리 트레이 다 청산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팔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팔았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 그건 아니네. 그래서 어딘가한 그런 악재가 아니면 안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시장이 어떤 공포와 탐욕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 네. 지금 이제 극단적인 공포의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스러워지고 네. 남들이 탐욕스러워질 때 네. 공포를 가져라. 네. 근데 내가 이제 그 아 좀 덜 탐욕스러워지나 생각했더니 시장이 이미 공포에 질려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공포를 얘기할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구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한두 달에 10% 15% 조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갖다 붙이는 걸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하락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 빠졌을 때나 그다음에 2023년이었나요? 그러니까 네. 한 계속적으로 미국 금리 안 좋고 하면서 한 10개월 빠진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빠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빠진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빠진 다음. 지금은 변동 구간과 이것이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유를 알아야 그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수까지 털렸어요. 미수는 개인들이 대부분 털렸을 텐데 다른 개인분들이 그걸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전체 주체로는 변동이 없이 그냥 주식을 주인이 계속, 바뀐 거죠. 주인만 바뀐 거지 개인 주체가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거를 받아내고 한 것이 다시 5% 정도 그 올라가면 가만히 계실까요? 지금 구조적인 상승으로 보고 이걸 산 자금일까요? 아니라고요. 그건 또 나오면 그 나오기 전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만약에 조심스러운 부분에 어떠한 상황이나 데이터들이 더 나와서 하게 되면 거기다 또 비중을 줄일 거잖아요. 워렌 버핏 회장님이 한 것처럼.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주체가 각각 개인은 다르겠지만 그런 주체가 개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이제 리스크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스크는 순서가 네.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네. 있죠. 그러니까 측정한다는 말은 결국 왜 빠진 건지 알아야 된다. 알아야죠. 그런데 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에 왜 빠진 거는 이유를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갖다 붙이기지. 그러니까 제 관점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에 기댈 데가 없어졌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건 저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동의되는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동의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이유를 또 찾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오종태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세계 일주를 한번 또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다 여쭤봤는데 네. 혹시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오종태의 투자 병법에는 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얘기는 나누면서 많이 드렸고요. 저는 이제 효친 전우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효친 전우님. 네, 효친 전우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오종태의 투자 병법에도 많이 저희 이제 고정 댓글로 이제 달아놓을 테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야 오종태 이사님이 유튜브 하는지 몰랐는데 하시는 분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과 댓글까지 또 뭐 엄청 또 댓글 달면 또 다 댓글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도 이효석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구독자의 수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다. 구독자가 되게 적을 때는 서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한 10만 정도가 가게 되면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그 추천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커지게 되면 이효석 대표님이 이 아카데미처럼 그때 되면 이제는 그 이렇게 일방향적인 게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는 지금 소통 단계인 거죠. 상황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면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